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. 어? 노래가 나와. 깎인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. 10년 날뛰듯이 그러고 살고 있어. 어? 아니, 그 정도 이렇게 미친 건 아니고요. 그냥 제가 이제 밤만 되면은 좀 우울한 게 많아가지고 친구들을 꼭 만나야지 이게 풀리더라고요. 근데 지금 언니한테 달린 게 있는데? 애가 지금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밤마다 나가? 애는 그래도 제가 잘 책임지고 재워놓고. 너니 병원을 먼저 가야 돼. 인성의 문제야. 애한테 잘해야 돼. 어떻게 언니 쾌락을 위해 가지고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고. 저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니. 아니, 저녁에 애기를 방치시키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옳아요? 아니 그래서 제가 잘 재워놓고 나가는데 저도 그냥 밤마다 좀 너무 우울해요. 애도 이렇게 재우고 자고 있는 거 보면은.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어린데 제가 저 혼자 뭐 하는 건가? 제 친구들은 잘만 놀고. 지금 언니는 애엄마야. 아가씨가 아니야. 친구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언니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. 저만 이제 어린데 애가 있다 보니까. 그럼 왜 낳았어 애기를? 저도 원치 않았는데 지금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많이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오고. 언니 지금 상태가요. 머리 풀어서 지금 왔어. 지금 여기 무당집으로 올 게 아니야. 어? 빙의가 걸린 것도 아니야. 정신 상태가 지금 언니가 옳지 않아. 밝지가 않아 지금. 그래도 좀 노력할 것도 많이 하고 할 건 다 하고 그래도. 할 거는 다 해도 애기한테 신경을 쓰고 가야지. 애기한테 밤마다 언니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데 지금 다니면서 이놈 저놈 더 만나면서 친구들? 그게 말이 돼요? 애한테 신경 안 쓴 적 없고 최대한 신경 쓰고 잘 재워놓고 자는 거 보고 잠깐 나와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저도 제 기분 푸는 건데. 아, 저도 많이 우울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. 누구나 다 그런 거 겪어 언니야. 애기를 일찍 낳든 늦게 낳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부모가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언니는 지금 책임감 자체가 없어. 몰라 실령이 그러셔 언니 보고. 저 그런 적 없는데. 뭘 그런 적이 없어. 애기를 놔두고 지금 나왔는데 이건 쓰레기지. 아들이지. 아니 애 그냥 냅두고 진짜 그냥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. 애를 혼자 방치하는 게 그게 어떻게 미치지 않고는 엄마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? 아니 애가 그래도 한번 자면은 잘 자요. 아니 언니 됐어. 언니는 일단은 점집도 다니지 마. 무당집도 다니지 말고 병원부터 가.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도 애들한테 해줄 것도 다 잘 해주고 먹을 것도 잘 먹. 아니 아무리 먹을 걸 다 힘들어도 24시간 붙어가지고 아기 있어야지. 애기가 지금 어린데. 아니 저는 어떻게 24시간을 애한테만 붙어있고.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. 뭐 인생이 어떻게 해. 부모는 희생을 하고 살아야 돼. 아기를 낳았으니까 책임을 가져야지. 애한테는 잘해요. 점집 오지 말고 알았지?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 언니하고 점수 안 봐. 언니.